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만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 나라만을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시겠어요? 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 도시를 막 바쁘게 다녀보는 다다익선형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도시만 집중적으로 파보는 학구파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떠나오신 이 여행자께서는 어떤 스타일로 여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지영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다녀오신 여행지는 어떤 식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건가요? 저는 굳이 구분을 하라면 네. 한 군데에서 여유 있게 돌아보는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프랑스의 파리를 여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명소 그다음에 좋은 곳들을 찾아다니려고 그리고서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파리 하면 워낙 유명한 여행지이기도 하고 볼거리가 많아서 일주일도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콩코드 광장을 그 중심으로 네. 오랑주리 미술관하고 칠루리 정원 같이 일단 그 유명한 명소들을 네. 한번 봤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 파리의 홍대 지구라고 할 수 있는 마레 지구를 집중 탐구를 했어요. 예, 그 마레 지구에 보면은 무료 박물관도 되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조그만 카페나 그다음에 거기 시청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아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파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으셨던 거는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 마레 지구에 있었던 네. 차 박물관이 있어요. 홍차 박물관이었는데 네. 아주 작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프랑스 홍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갔었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파리에도 차 박물관까지 다녀오셨군요. 네. 파리 구석구석을 잘 돌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 여행의 중심지가 됐다고 했던 곳이죠. 파리의 콩코드 광장으로 지금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곳부터 가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망설임 없이 콩코드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파리에서 콩코드 광장은 어떤 곳인가요? 콩코드 광장은 파리에서 가장 넓은 광장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 광장으로 불리다가 그 뒤 화합을 의미하는 콩코드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광장 주변을 걷다 보면 튤르리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공원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네. 튤르리 정원은 파리 시민들의 휴식처로 콩코드 광장과 루브르 궁전 그리고 센강으로 둘러싸인 인공 정원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튤르리 궁전과 함께 오렌지 온실이 있었는데요. 1871년 화재로 궁전은 소실됐습니다. 과거 오렌지 온실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오랑주리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6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한 모습입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오랑주리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은 폴 기움과 장 바르테리의 개인 소장품을 기증받은 것으로 모네의 대표적 작품인 수련을 비롯해서 세잔, 피카소, 르누아르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 많겠네요. 네, 이곳의 전시는 오르세 미술관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루소의 결혼식이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림인가 봐요. 네. 우리나라에 63 빌딩이 있다면 파리에는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습니다. 네, 건물의 높이를 보니까 딱 전망대인데요. 그렇죠. 이 건물은 5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속 60km의 엘리베이터는 전망대가 있는 타워 꼭대기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합니다. 오, 멀미 날 수도 있겠어요. 지상에서 210m 높이에 위치한 옥상 전망대는 파리 시내에서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파리 사람들은 이곳을 파리에서 사랑에 빠지기 가장 좋은 장소로 손꼽습니다. 네, 풍경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네요. 아름다운 파리 시내가 제 발 아래 펼쳐지는 기분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미리 관광할 곳들을 좀 보면서 표시하고 떠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360도로 시야가 뚫려 있어서 파리 시내 구석구석에 자리한 명소들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온 파리를 다 가진 듯 뿌듯했습니다. 몽파르나스 타워에서 파리의 전체 풍경을 봤다면 이제 명소들 하나하나 찾아가 볼 텐데요. 얼른 버스에 올라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파리에는 규모가 큰 유명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곳은 워낙 전시물도 많고 규모가 커서 한 군데만 들려도 하루를 꼬박 보내게 되는데요. 허락된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저 같은 여행자에겐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여행 가면 한 일주일 정도가 가장 길게 잡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곳 낭만주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 집 같아요? 조용한 개인주택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이곳은 원래 네덜란드 출신의 궁정화가 에리 쉐퍼의 집이자 작업실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조르주 상드랑 또 음악가 쇼팽 등 수많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박물관 내부는 일단 집주인이었던 에리 쉐퍼의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조르주 상드에 관한 170여 개의 기념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무료인데다가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건 좋네요. 파리의 다른 명소들 가면 사람에 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인으로 알려진 쇼팽과 조르주 상드가 주고받았던 사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징표들 막 이런 것들 보시나 봐요. 네. 박물관 구경에 빠져서 한참을 걸었더니 조금 지쳤는데요. 네. 재미난 이름의 카페를 그때 만났어요. 노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없는 카페? 이런 뜻인가요? 네,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뭐 드셨어요? 저는 코코아 한 잔을 마셨는데요. 네. 잠시 코코아 한 잔 마시면서 쉬는 사이에 신기하게도 이 카페의 이름처럼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습니다. 효과가 있는 카페였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서 말의 지구를 찾아갔습니다. 광장 한가운데로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파리 시청사입니다. 파괴되었다가 1892년에 다시 지어진 이 건물을 1800년대 후반의 건축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자리한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합니다. 말의 집은 아까 홍대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맞나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랑 비슷한데요. 네. 거리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뉴욕으로 치면 소고 지역 뭐 이런 네, 느낌인가 봐요. 네.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역시 퐁피두 센터입니다. 파이프가 밖으로 드러난 외벽과 유리로 된 건물들이 독특했는데요. 1977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세웠다는 이곳은 종합문화센터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도서관, 음악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건물 바깥쪽에는 독특한 모양의 조형물들이 가득해서 이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하트 모양부터 뱀 모양까지 16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으면 네. 잠시 더위를 다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또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해놨을까요? 거리 공연을 하시는 건가 봐요. 네, 광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한 무리의 남성들이 현란한 몸동작을 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경하던 한 소녀가 가운데로 나와서 춤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장난기가 가득한 남성들이 독특한 동작들을 막 펼쳐 보이는데 그래도 이 아가씨가 능청스럽게 막 따라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군요. 네, 마레지구 골목길로 들어가면 오래된 저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박물관으로 바뀌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인 이곳은 국립문서보관소로 무료로 구경이 가능한데요, 역시.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많아 좋네요. 네, 보관소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죠. 아니, 근데 마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마침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몇 번을 반복해서 촬영하는 덕분에 저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아, 시대극이었나 봐요. 네. 오래된 저택에서 고전 의상을 입은 소녀들과 마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중세시대 파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저 복장이 참 독특하네요. 네.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또 다른 박물관을 만났는데요. 이곳은 차 박물관입니다. 아, 아까 좋으셨다는 그 박물관이군요. 네네. 차 박물관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는 마리아주 프레레라는 홍차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2층은 차 관련 제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됩니다. 전시관에는 과거 차를 만들 때 쓰던 도구들과 찻잔을 비롯해서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 보면 골목골목 독특한 박물관들이 참 많네요. 네,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들이 많은 데다가 이게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의 지구에서는 박물관 순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의 지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박물관은 까르나발레입니다. 어떤 박물관인 것 같죠? 1544년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까르나 발레는 말하자면 파리의 역사 박물관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열쇠와 모형 등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자료도 곳곳에서 많이 보였는데요. 한 전시관에는 프랑스의 주거 형태를 시대별로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파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파리를 알려면 까르나 발레로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구경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겠어요. 네, 박물관에는 정원이 마련돼 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힘이 들면 중간중간 정원을 걸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곳도 역시 둘러보면서 좋았던 점은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라서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좀 덜 피곤하죠. 그렇죠. 복잡하고 북적이는 유명 박물관과는 다르게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예쁜 마리지. 박물관 순회를 마치고 동네 구경에 나섰습니다. 한 골목에 들어서니 카페 거리가 나왔는데요.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네. 좋아요.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저녁때가 됐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에요. 네, 마레지구에서 꽤 유명하다는 스테이크 집을 찾았는데요. 네.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고기의 맛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야,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살짝 덜 익힌 스테이크의 맛이 부드럽고 좋았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달콤한 케이크와 와인이 디저트로 준비됐습니다. 아, 케이크도 맛있어 보여요. 아, 지금이 딱 배고플 때인데. 파리를 여행하면서 꼭 해봐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센강 크루즈입니다. 그렇죠. 유람선 관광은 꼭 해봐야죠.
네, 센강 어디를 가든지 크루즈 선착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로맨틱 크루즈로도 불립니다. 센강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는 해가 지고 난 뒤부터입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게 건물마다 불빛이 들어오니까 낭만적인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군요. 그 크루즈 투어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사람들은 배에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감상합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파리의 야경을 즐겼는데요.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여행자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듭니다. 크루즈가 끝나갈 무렵 멀리 에펠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밤에 보는 에펠탑 모습이군요. 네. 에펠탑은 4시 1분 동안 불빛을 밝히며 반짝이는데요. 로맨틱 크루즈에서 바라보는 화려한 에펠탑의 모습을 간직하며 파리에서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네, 아주 따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뭐 낮의 풍경도 참 좋았습니다만 밤에 봤던 그 센강의 크루즈는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직접 이렇게 생각만 하시다가 가보셔서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 파리의 야경은 보고 있자면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네. 그 많은 여러 군데서 퍼지는 폭죽, 그다음에 반짝반짝거리는 불빛들, 그런 뭐 강에 흘러가는 유람선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면 마치 놀이동산에 온 야간 개장한 그런 분위기가 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파리에 가면 이것만은 꼭 해라,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파리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는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입장료가 비싸고 유명한 박물관들은 돈도 내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입장료도 내지 않지만 유명하고 좋은 박물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순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여행지가 있으시면요. 집에만 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을 넓다 앞으로 HD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